한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아이디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아, 스마트 핸섬가인님께서 증명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시원하게 뻥 뚫린 상담해 주시는 토마토 전문가님도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송원산업입니다. 자, 19,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 지금 19,400원이면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고 오늘 약간 손실 회복한 거죠. 30% 정도의 비중을 상당히 담고 계시고요. 수익도 났었는데 매각 이슈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런 손실로 전환 중입니다.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매각으로 뭐 4파전으로 좀 줄어들었다. 뭐 SOL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약간씩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송원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현재에서는 매각 기대감이 남아 있죠. 사실 이번 달에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던 가장 기대했던 업체 중 하나가 이제 SOE였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카테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등 네 개 회사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매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 시장의 관심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뭐 수익 구간까지 가는 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를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 뭐 폴리머 안정제 이런 거를 주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전 세계 2위 회사긴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기술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화학 산업, 뭐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지도 않죠. 그리고 최종 이제 사용되는 뭐 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건설도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지금은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씩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요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매각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7일부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11월 29일까지 딱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면 글로벌 프라이빗 기업들도 있거든요. 사모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선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최근에. 그럼에도 주식수가 계속 밀리지 않고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한 주가 하락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 거고 외국인들만 크게 갑자기 던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의 매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량도. 그래서 기관들은 던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단계별로 계속 주가가 레벨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베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눈에 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특히나 통원 사람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얼마냐면 2만 5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도 매물 저항이 조금 있지만 이 다음에는 조금 그래도 한산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2만 500원대 부근부터 또 매물 저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저항이 나오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요. 방금 말씀드린 저항대입니다. 2만 500원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00원 전저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주신 송원산업은 매각 이슈가 포인트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외국인 수급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매물벽이 있는 2만 500원 그리고 12,7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